우선은 기존 종목들 뭐 일부만 리뷰를 해볼 건데요. 자, 먼저 오늘 라파스. 제가 뭐 문의도 굉장히 많이 받고, 그리고 또 제가 생쇼에서도 물론 편입을 했지만, 공개적으로도 또 많이 공개 추천주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. 라파스는 매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요거는 거래량만 붙으면은 좀 단기 급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일단은 거래량이 터졌어요. 근데 이 거래량은 제가 생각하는 거래량이 아닙니다. 오늘은 그냥 준비 운동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 설명은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드렸었죠. 그래서 현재도 물론 매집 구간이고 지금의 거래량은 오늘 거래량 일부 터지면서 딱 정확히 어디까지 갔습니까? 여기. 그동안 한 달 동안에 있었던 매물대 바로 위까지 상단까지 맞춰놨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? 바로 그 이후에 급등을 준비하기 위한 그 한 달 동안의 악성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겁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무슨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은 주식은 수학도 중요하고 뭐 경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문학에도 굉장히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심리학이나 그러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라파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투자자들이 이런 데서 그냥 매수를 한 거예요. 그냥 이런 데 아무 데서나 그리고 그냥 우연히 산 겁니다. 뭐 그냥 차트가 좋아서 샀을 수도 있고 어디서 추천받아 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안 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종목을 모르고 사면은 그거는 이제 종목을 알고 샀는데 옆으로 매집이 되거나 기면은 오히려 기쁜 마음에 더 사지만 종목을 모르고 사면 어떻습니까? 한 5%만 빠지거나 4%만 빠져도 안절부절 아주 난리 납니다. 그죠?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급해지고 이거 내가 본전만 오면 바로 매도하겠다. 이런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모르고 사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면 대부분은 다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오늘처럼 이런 그 자리에서 샀던 투자자들이 오늘 한 2만 6천 원까지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? 아, 드디어 본전 왔다. 아, 이제 드디어 탈출할 기회가 생겼구나. 이러고 이제 탈출을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보통 이런 그 오늘같이 이 테스트 구간에서 급등이 일부 나온 거는 이 매물이 전부 다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한 거예요. 그러면 어떻습니까? 어떤 상황입니까? 지금 상황은 이런 한 달 동안에 그 전 매물이 많이 소화가 됐다. 그리고 더는 올리지 않아요. 왜냐하면 여기서 더 추가로 주포가 슈팅을 내버리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아 이거 세구나 그래 안 팝니다. 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올려놓고 더 이상 매수 물량을 더 넣지 않으면 아 이거 이제 끝났네 또 내려가면 어떡하지라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본전에서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이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. 결국은 그래서 지금은 가격을 박스권 상단까지 맞춰놨다.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밀었다가 그 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그 급등이 본격, 그게 진짜 급등이에요. 오늘은 그냥 테스트만 한 거고,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오늘 어느 정도 이 전에 매물이 다 소화됐다고 보면은 그대로 오후에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. 항상 그 예상했던 길대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무슨 뭐 여기저기서 추천 나오고 개인들 매물 들어오면 한번 소화하고 원래 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추천이 나옴으로써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예상을 하면서 주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아무튼 라파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충분히 3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안 그러면은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자, 이 종목은 뭐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? 바로 마이크로 리들 관련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노강민 전문가님께서도 지금 엔터테인먼트 그 관련주 넣어 주셨는데요. 이제 초록뱀도 한번 볼까요? 이 종목은 아직 못 가고 있는데요.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매집 구간에서
그냥 뭐 특별히 거래량 없이 옆으로 기는 거는 이건 사실 뭐 올라가 뭐 옆으로 기면서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겠죠. 그것도 수익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옆으로 긴다 그래서 손실도 아닙니다, 사실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분할로 접근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. 근데 뭐 우리가 알겠지만 이제 방송 종목 특성상 오늘 매수하고 내일 분할 매수하고 또 내일 모레 분할 매수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방송과 실전 투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그렇게도 하실 건데 현명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방송 좀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생쇼라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직접적으로 뭐 추천을 드리고 이런 방송은 아니지만 현명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매수 그렇게 종목 보고서 다음날 안 갔다 그래서 에이 안 가네 이게 아니고 아 저 종목은 뭐 이유가 있으니까 뭐 가지고 나왔겠지 그래서 분할로 저점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분명히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초록뱀도 결국은 바닷건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. 아, 자 일단은 리뷰는 한 두 종목 정도만 하고요. 시간 관계상 자 오늘 종목 한번 편입해보고 이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제가 그래서 편입을 좀 할 종목은 모더나 관련주 하나 편입할게요. 예. 지금은 지금 치료제 백신 모멘텀이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저점에서 한번 편입해 보겠습니다. 엔투텍이고요. 6,910원 현재가 바로 편입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도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시세가 나올 때 편입을 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일 때 지금 편입을 하는 거죠. 자, 여기서 편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그 12월 3일날 이때 상한가를 갔어요. 상한가를 가고 나서 거래량 일부 터진 다음에 또 옆으로 기고 있는데 결국은 물량을 계속 모으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워낙 이제 그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할 때도 보면은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가 그런데 매물이 없고 개인들이 무서워서 못 들고 가면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그냥 올립니다. 왜냐면 가벼우니까.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재료고 그리고 개인들도 많이 붙는 종목들은 결국은 흔들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왜냐면 외국인 기관, 사모펀드, 세력들도 결국은 종목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다 주식을 하는 목적이 다 똑같겠지만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뭐 내가 뭐 500억을 가지고 그 기관이 종목을 올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저기서 추천 나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1,200억을 사버렸어요. 그러면 그 물량은 그 올리는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물량입니다. 왜냐하면 만 원부터 2만 원까지 올리려고 예상을 잡고 가고 있는데 중간에 개인들이 한 1,200억 들어오면 2만 원까지 올리다가 18,000 원에서 개인 물량이 확 나와버릴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기껏 한 2천 원 남겨두고 그 개인들 1,200억 나오는 물량까지 다 받아야 돼요. 기관들이.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약에 100%를 올린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 물량을 초기 단계에서 털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이해를 하시면서 종목을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방송 관계상 더 디테일하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엔투텍은 여러분들 이제 모더나와 또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또 그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더나 관련주로 요즘에는 이런 그 모멘텀이 있고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가고 있죠. 오늘도 뭐 설인바이오나 대한과학 이런 종목들이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뭐 이슈가 크게 있어서 나온다기보다는 늘 종목들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그냥 다 재료가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. 중요한 거는 이제 급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뉴스가 붙고 명분이 붙는 거예요. 아 그러면 이제 투자자 개인들은 이제 보고서 아 이것 때문에 급등이 나왔구나라고 하지만 늘 종목들은 재료가 있는 거 결국은 어느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서 급등을 하느냐 그 차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. 네, 네, 오늘 사실 이제 정부가 그 네. 코로나 백신 물량 그 계약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네, 네 관련해서 지금 모더나와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사실 그 뭐 보니까 뭐 유통계획 네. 유통도 좀 한다 그런 네, 얘기를 네, 네, 하고 네. 있고 또 지금 가장 사실 세계에서 각광받는 것은 이 모더나인 걸로 이렇게 네, 네, 네. 물론 화이자도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. 왜냐하면 그 이
옮기는 운송과 관련해서 네네. 보관 온도가 모더나가 더 높은 온도에서 보관이 되니까 운송하기 편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유통 계약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네네.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는 게 혹시 있나요? 네네. 네. 네, 우선은 그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제 노강민 매니저님이 설명하실 때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좀 그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어요. 제가 이제 가끔 핸드폰을 저희 전문가분들도 그렇지만은 실시간으로 이제 최신 자료를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본 내용으로는 질병본부에서 네. 현재 그 3,600만 명에 대한 그 우선 접종자에게는 백신 이제 그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인구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무료고 처음에 3,600만 명은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유료로 접종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이 그 전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뭐 이제 일본이나 뭐 미국 뭐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좀 늦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이제 협상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발표를 꺼려졌을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발표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. 충분히 정부에서도 저는 대응을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제가 8,0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3,500원 잡고,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지금 그 12월 3일날 상한가 바로 시가인 6,100원 한번 잡아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